자, 우리가 오늘 사권 13장 서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 가시면 서원과 맹세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설명을 우리가 듣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을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좀 보완이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이 말, 서원, vow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맹세, oath. 또는 이제 swear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맹세 그다음에 이거는 서원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22장에서는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칼빈 선생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지만 뭐 주로 그런 겁니다. 뭐 사람에게 무슨 서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숙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solemn. 영어로는 solemn이라는데 아주 진지하게 서원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서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더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죠. 그 다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좀 강압성이 있습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세라 법정에 가서 맹세하거든요. 그건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맹세라고 그래요. oath라고 그래요. swear. 그래, 조금 정치적이든 그리고 강압적이든 형식적이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서원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강압적인 거.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맹세,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한 것, 좀 강압성이 있는 것이고 정치성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실성을 증명하면서 엄숙하게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둘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하나로 다 뭐 봐도 되긴 되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 독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3장에 가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칼빈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8항부터는 독신 제도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그 기강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이제 칼빈이 둘을 합친 거죠. 그래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혼도 결혼도 우리가 봐야만 한다. 왜? 그게 엄숙한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그 엄숙한 약속을 언제 하느냐면 세례받을 때 한다. 보시면 되죠. 그 엄숙한 약속. 그리고 결혼할 때 엄숙한 약속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걸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것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게 이혼을 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혼이라는 것을
뭐 7계명을 범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아,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편법으로 이야기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7계 범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뭐 그 8계변하는 게 뭐 더 심한 거예요. 8계든 7계든 6계든 5계든 4계든 다 죄 범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당신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합당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합당한 게 없어요. 단, 합당한 것은 없으나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의논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뭐 합법화 될 수 있겠어? 그건 세상 법정에서 따지는 문제이기에 그 자체는 인간에게 항상 남아 있는 하나의 상처예요. 그거는요. 예. 아무튼 뭐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시간에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장이 교회에 관련된 마지막 장이다. 부분적으로는 성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서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기독교인에게 헛되고 비성경적인 것을 수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힌트적인 이야기인데 서원, vow 이거의 경우에는 인간의 고함물에서 벗어나라고 권하고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그 헌금 작정서 쓰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뭐 그게 습관적이다 보니까 그걸 틀린 것이냐 맞느냐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당신 십일조 얼마 낼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습관적으로 해놓았으니까 그냥 이게 이제 배우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그래서 거짓된 교회는 이 서원이라는 이 그것을 굉장히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고함물에서 벗어나라고 권하고 성원의 문제에서 종교적인 문제에서 독재적 요소에서 벗어나라고 권한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별히 예배에서 교회의 고함물을 인간에게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다. 고함물.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지. 그렇게 착안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자체가 벌써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거다.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범죄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참된 성례를 포함하는데 칼빈 선생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서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나중에 한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참된 예배, 예배는 예배되게 해야 한다 이러는데 서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나 과부나 수녀의 서원을 언급하면서 합법적인 서원을 행해야 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에게 그 교회 작정 헌금을 어떻게 됩니까? 건축 작정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쪽 교회 다닐 때 했던 건축 헌금 작정서를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서 제가 그러죠. 집사님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인 거 그러면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거 지켜서 이렇게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서 약속한 거 교회를 옮겼으니까 안 지키도 된다고 말을 할까요? 목사한테 그렇게 속보이는 소리 하면서 목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서원이었는지 바르게 바른 서원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옮겼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그 명세가 참된 옳은 거였는데 교회를 옮겨도 그걸 내야 되는지, 그건 양심의 문제여서 바라보는 것이지 나에게서 답을 찾아가지고 양심의 안정을 찾으려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조금 일침을 한번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참된 서원이냐 거짓된 서원이냐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서원이면은 여기서 하든 거기서 하든 간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절차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고 해수도 안 되고 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데 참된 서원을 했다면 여기서든 저기서든 그건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서원은. 그럼 그 지켜야죠. 그럼 저쪽에서 세례받고 여기서 세례를 그러면 안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했던 소원이 거기서 세례받은 거 여기서도 세례가 유행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건데 그건 자신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목사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참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하나의 기준이 한번 형성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한한 가치로 인해 속량된 자유를 얻게 된 교회가 잔인한 독재에 의해 억압을 받고 수많은 전통화에 잠긴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각 개인의 얼빠진 정당한 이유 없이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많은 권력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무지한 채로 만족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짐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 개인 자신의 특별한 짐을 져야 하고 자신의 동굴을 파헤침으로 더 깊게 잠기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원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서원으로 인해 더 강력하고 근접한 임무가 일반적인 묶음들에 더해지곤 합니다. 소위 목회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교회의 주제 넘는 규칙으로 비참한 영들을 간악한 법들로 미혹시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부패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악을 결합시켜 세속적 타락성에 따라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장애물들을 세상이 어떻게 내쫓았는지 여기서 밝히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그런 서원으로 소개된 매우 비통한 비행이 더 분명해질 것이기에 독자는 이러한 응급한 원리들의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첫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질서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모든 의를 자신의 의에 단순히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새로운 행위를 단념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가공된 모든 예배가 우리를 아무리 즐겁게 한다더라도 최소한의 수용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한한 그 예배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인간 막 이렇게 머리로 고안해냅니다. 이 본래 교역자들이 저도 그랬고 교역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지 제스처를 씁니다. 막 손을 옆으로 벌고 눈을 지그시 감고 뭐 하늘 쳐다보고 무슨 여호와 니시하는 것도 아니고 폼을 여러 가지 잡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막 충분히 받는 것 같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게 우리들한테 쏟아질 텐데, 아빠들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쫙 서로 놓고 막 이러면 또 이단 자들은 위에 창문이 쫙 열리면서 선루파가 열리면서 막 음악이 자자자자자 하면 막 쫙 손 들고 또 야단 버석들을 하고 막 이러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 짓을 잘하는 애들,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애들이거든요. 예배 전에.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그거 하고 있다면 빨리 기타 들고 앞에서 찬송 부르는 거 포기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네가 그런 재수치료를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되는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신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게 액션, 이게 제출하고 그러죠. 이것 없이 그냥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세요. 그냥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찬송 부를 때 손을 놓고 이렇게 하세요. 꼭 예배 시간에만 하시지 말고 그것이 습관한다면 저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쌍욕하지 말고. 그래서 최소한 수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겠지. 하지 마라. 그걸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주님은 그런 예배를 공개적으로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비통하게 증오하신다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두드러진 권위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서원에 관하여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한 약속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게 되면 서원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에게 수용될 것이나 의무를 다함으로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갖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원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상스럽게도 널리 퍼져 있는 미신에 대하여 판단도 선택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헌맹세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각처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꿈에서 본 것이면 무엇이든지 열광적으로 서원했습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했던 말은 집사님 그것을 작정하실 때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 100만원짜리 없어?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집사가 돼가지고 100만원도 못 내나?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500만원 장장로 권사 누구 권사 있다는 게 아니라 권 것이니까 권사 장로니까 장권사 장장로 이랬는데 안수집사 이라면 안집사 이랬겠지. 그렇게 하면서 제 어릴 때 그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자, 서원할 때 세 가지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첫째, 합법적인 겁니다. 누구에게 서원하는지 분명하십시오. 근데 그때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하는 사람. 무슨 의도로 서원하는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두 번째, 나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할 수 없는데 10분의 9를 챙기고 10분의 1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처럼 하는 것인가? 아니면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10분의 9는 주세요. 라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라.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광채가 난다 하더라도 자의적 순교, 이게 자기 목소리죠.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심작정 하지 마라. 작정 기도도 하지 마라. 언젠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제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제 후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선언했대요. 이제부터 천일의 새벽 기도를 합시다. 막 이런 성도들이 아멘. 그래서 내가 어이 천일이라면 2년 8개월 정도 되는데 천일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왜 뭐 솔로몬도 했는데 우리가 아 솔로몬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하다가 못했죠. 첫날은 잘할 거다 사람들 100일, 200일, 한번 500일, 600일 지나봐 사람들 다 지쳐가지고 다 나들어져 당신도 떨어질 거야 당신 사모도 떨어질 거고 그런 헌맹세 제발 하지 마 일천번제라는 게 천번이라는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헛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는 자의적 숭배입니다. 권위 없이 고안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어떤 예배도 그분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은 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평가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뭐 헌금을 하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가 뭐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종교의 임무들에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한 성원에서 먼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전에 양심의 결정함 없이 경솔하게 어떤 것을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솔함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한 것, 소용없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서 구술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충분히 다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면서 아 이걸 내가 성원해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의 복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 우리 소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는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금 열흘 동안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면 혹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뭐 작정을 한다면 작정기도 한다고 하는 우리 예정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은 방해되지 않을까? 아,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한다. 이런 헌맹세 해가지고 지 스스로 잡아지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라. 무턱대고 섣불리 말하지 마라. 자신의 수단 속에 없는 서원하는 자, 자신의 소명에 모순되게 서원하는 자는 경솔한 것이다. 만물의 영장으로 삼도록 한 하나님의 은총을 비난하는 자, 배은망덕한 자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으니 자신이 힘만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529년 오라지 종교에 여기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529년에 거기에서 법령으로 내리기를 그분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이기에 그분은 손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 하나님께 어떤 것도 서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서운하지 마라. 종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도 세미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 강조했다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중세교회에서 지금 세미 벨라기우스를 배우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베푸실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십시오.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술하시는 규모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시도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저는. 과장, 장식, 화장하지 마라. 사제나 수도사나 수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독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들어가는 게 있죠. 하나님이 베푸시면 내가 뭐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미펠라기우스 이단자. 절제의 은사는 가끔 제한된 시간 동안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전생애 동안 불가능합니다. 이런 빙퉁거려진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헛맹세하지 마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신을 과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쓴 논문 작성법의 책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는 논문으로 결정합니다. 논문. 논문서는 수업 듣는 거는 그냥 수업 듣는 겁니다. 비학점만 받으면 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80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C 받으면 안 되죠. 그 시시하니까 안 됩니다. 근데 논문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논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볼 때. 그래서 논문을 쓸 때에 본인이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영어의 원문을 읽지도 못하면서 논문 쓰겠다고 달려들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적어도 사전 없이는 영어 원서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해야죠. 원서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번쩍이 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뭔 논문 석사하기 박사하기 받는다 그래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공부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요.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과신. 성급하게. 아무튼 좀 논문 쓰는 것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바라고 했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앞에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예. 여기에 무슨 의도로 하느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는 무슨 의도로? 여기 이제 나온 거거든요. 세 번째 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 인정받고자 한다면 내 서원이 이제 이거 옳다. 택하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외형을 보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마음이 바라는 목적에 따라 동일한 일이라도 그분께 기쁨이 되고 수용되지만 다른 경우에 몹시 불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 합당하게 여기지려면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의도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두 가지. 미래적인 두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원하는 거냐? 그 다음에 오류가 일어나서 그분께 내가 형벌을 받는 것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 죄에 내 벌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나온 과거가 너무 고마웠어. 아니면 너무 무서웠어, 내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회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다 아사가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서원이라도 해야 돼. 이제 이런 어떠한 불안을 예, 안전으로 바꾸기 위한 것, 그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훑어봐야 돼요. 이걸 훑어보지 않고 서원하시면 안 돼요. 작정하시면 안 돼요. 작심하셔도 안 되고 결정도 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십일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이 구습. 네? 내가 전에는 내가 이런 옷차림으로 내가 즐겼지만 이제 이 옷차림 안 입을 거야. 이제 다 저희 교회 지금 오시는 그 젊은 여집사님은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보았던 여러 책들 좋다고 봤는데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하시면서 이게 다 쓸 자리 없었다 하면서 뭐 엿받고 먹든가 뭐 쓰레기통에 집어버리든가 이제 그거 도서관에 주면 좋아할 텐데 다 버리시더라고요. 다 쓸 자리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후회함이 없느냐고. 아, 후회함이 없어요, 목사님. 이 안에 다 있는데, 알았어. 그냥 줬으면, 내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나. 그 중고 판매해가지고, 6, 24 중고 판매 팔으면 돈 좀 깨야 될 텐데. 그래서 농담입니다. 과거의 이 구습을 내가 잘라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엄격하게 딱 이렇게 묶어버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한다. 이 버릇 고쳐야 된다, 나는. 자, 이러한 것이 과거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인재를 본다면, 첫 번째는 무책임한 임무의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그냥 맛이 없어요, 그냥. 열심도 안 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서운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떤 이가 어떤 악을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서운으로 얼마 동안 그것을 사용 금지하더라도 어리석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 반복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반복하십시오. 오늘은 한 3일 동안 뭐 그 다음에는 한 며칠 동안 나름대로 서원을 하셔서 이걸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것에 도움이 된다면 무지하고 불안한 자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책임한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악에게 빠질 가능성,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면 분명히 내가 거기서 어울려서 저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것, 악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거나 이걸 이 네 가지를 과거 두 가지, 미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자기를 살피고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은 기독교 신자를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 여기지기 때문에 연약할 때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성숙한 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가로 지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에 제한되어야 하는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네 가지를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도자와 또 상의해야죠. 우선 제가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또 목사님에게 의논을 해서 예, 내가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니까.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시에 받는 겁니다. 교리문답으로 주님의 성전에 참여함으로 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가라는 게 아시겠죠? 컨펌하는 리컨펌인데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 과연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하나의 서원이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공개 서원을 해야 되죠. 이거는요. 하는데 그것을 너가 그것이 이것이 진짜 세례를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열심히 참석해라. 교리 문답에 열심히 공부해라. 주님의 성찬에 참석해라. 이것으로 자신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리 문답에 공부도 안 하면서 세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진짜. 세례를 받았는지 그 진짜인지 안 그렇다고 해서 재세례 받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성찬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그거는 신앙 고백서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교리문답에 답이 다 있어요. 안 물어도 돼요. 그래서 성찬 부분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바른 성찬을 준비하는 건지 읽고 자신을 확인을 하는 사람.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함을 전하는 상호 계약과 같은 겁니다. 우리 편에선 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보호하죠.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놓고 순정 안 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묶는 사탄을 거절하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고 더 이상 타락한 유격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에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없기에 이 약정은 은혜 은약에 속하는 것으로 죄들의 용서와 거룩의 정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맺는 약속의 용서를 위한 협약과 도움을 위한 청원과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계속 좀 내려가 보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잠깐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놓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없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라는 이런 그 서원을 했겠죠. 내가 서원하잖아요. 완전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을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미래적인 서원을 하겠죠. 이것은 은혜 은약에 속한 것으로, 그 다음, 죄들의 용서, 거룩, 죄들의 용서, 도움을 청한 청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기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럼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거잖아요. 중생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완전히 순종이 하지 않지만 순종을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인 이상 나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 언약의 백합화라는 말이었는데 백합화다. 아, 이게 언약의 백성은 이 백합화처럼 이게 찔리고 상처 받으면서 사는 거. 이게 언약의 백성의 본래 모습이구나, 이게.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본래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이 좀 기분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어쨌든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망해도 된다. 최대한의 절망 미니멈을 딱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내 재산 다 사가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다 물러가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이러한 진정한 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올바른 서원이에요. 무슨 이게 하면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남편 잘 되고 뭐 아내 잘 되고 뭐 부모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우리 집이 뭐 복을 받고 뭐 이러한 그 이게 속에 그 이상한 그 이제 생각들 가지지 마세요. 그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인생이 막 잘 풀릴 것 같아 뭐 이러한 그 인간적 이 계산 다 포기하세요.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게. 영구적인 서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서원, 영구적인 서원은 아주 신중해야 되지만 일시적인 서원을 이렇게 짧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짧게 해봐라. 예를 들어서 한 이번 일주일, 뭐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한번 해보자. 뭐 40일 갑자기 뭐 천일 하지 말고 일주일 한번 해보자. 내가. 그리고 뭐 또 뭐 헌신이면 헌신.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미래적인 염려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뭐 이래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짧게 한번 해서 일주일 해도 되는 거고 3일 해도 되는 거고 하루 그다음에 또 그다음 주에 또 하루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괜히 처음부터 거창하게 뭐 40일, 30일, 10일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겠지만 그다음 여러 세대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은 미신, 힘들어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수용되는 예배인 것처럼 금주를 절제한다는 어떤 이의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오는 거지죠. 담배 안 피워야 된다, 술 안 마셔야 된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짧게 하십시오. 하루 이렇게. 그다음 특정한 날에 금식이나 고기를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치한 겁니다. 실제로 맨발로 순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순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산 떨었던 것은 미루어 보면은 텅 비고 무가치해. 미루어 보면은 무가치한 것. 얼마나 우리가 행하는가. 그래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서원부터 하십시오.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치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근데 내 스스로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해라. 이게 참 옳은 일이다. 이제 그런 서원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네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뭐 작정을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순종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예, 나는 그 순종, 이건 맹종 아닙니다. 순종에 나는 내 훈련을 내가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서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지킬 거다. 신자로서, 목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군사로서 이 정도는 내가 최선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다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문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